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푸조 2008 1.6 블루 HDI 펠린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식, 주행거리는 10만 4천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글라스 루프랑 루프랙이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네,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컨디션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쪽 5.56으로 6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볼게요. 네, 도어 쪽에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뒤쪽 4.47로 55% 이상 남았습니다. 후면부 네,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트렁크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 잘 해주셨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네,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 네,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04,540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뒤쪽에 크루즈 컨트롤, 패들 시프트,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 시트 쪽에는 옆쪽에 열선 시트 양쪽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에코모드 이용 가능하시고 앞쪽에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 위쪽 보시면 글라스 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네요. 그 앞쪽으로는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네요. 더 아래쪽 살펴보시면 오토 에어컨 듀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2개 이용 가능하시고요. 컨디션 쭉 살펴보시면 글라스 루프 커튼 이용도 가능하세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습니다. 뒷자리 시가잭으로 충전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 시트 볼게요. 네, 시트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2열도 글라스 루프 개방감 좋고요. 엔진룸 볼게요. 엔진은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쭉 살펴볼 텐데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푸조 2008 1.6 블루 HDI 펠린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